자, 5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휘들, 어휘 파트. 뭐 단어는 다 외웠습니까? 다 외웠으리라 생각하고 덜 외웠다면 빨리 다 외우시고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읽어요? Anniversary 하겠죠. Anniversary 하면 1년마다 찾아오는 기념일을 Anniversary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1년마다 찾아오지 않는 것도 있나요? 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이거 Binary라고도 하고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n 이런 게 any가 붙어 있으면 anni가 붙어 있으면 이게 1년마다의 라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도 있거든요. annual. 아, any 하나 더 있어야 되구나. annual 하면은 이게 1년마다의 라는 뜻이니까 참고로 아, 이런 게 붙어 있으면 1년마다 뭔가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anniversary 하면 기념일이고요. 그다음에 뭐 같은 a로 시작하는 aria 영창은 뭐 잘못해서 갇히는데 아니고요. 어떤 장르에 나오는 노래를 아리아라 합니까? 그 오페라에 나오는 노래를 보고 아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century. century는 100년을 모아서 뭐 그러니까 100 years를 century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century. century 말고 이제 그러면 뭐 천년 또는 천년간 이란 단어도 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밀레니엄이죠. 밀레니엄. 2000년이 1999년에서 2000년 될 때 뉴 밀레니엄 이랬죠. 그러니까 밀레니엄이란 단어도 있고 시간과 관련된 어떤 단어입니다. 오케이. 뭐 10년간이라고 하고 싶으면 decade라고 합니다. decade 하면 10년간이라 뜻이고요. decade는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단어니까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decade 하면 10년간이고요. century 하면 100년, 세기라는 뜻이라는 거. decade 같은 단어는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decade, century, 시간과 관련된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hinese입니다. 뭐 명사, 국가 명사형은 China라는 건 잘 아시겠죠. China, Chinese. Chinese는 고유의 언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 가지 뜻입니다. 고유의 언어가 없는 나라는 두 가지 뜻이죠. 예를 들어서 뭐 America 같은 경우에 미국이라는 뜻인데요. American 하면 미국의, 미국인 이런 두 가지 뜻이죠. 미국어는 없으니까. 미국어 없죠? 저 미국 사람들 못 써요. English 쓰죠. 됐습니까? 그래서 American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뜻이죠. 미국의, 미국인 이런 두 가지 뜻이고요. 이런 China처럼 자신의 언어가 있는 국가 명사의 형용사형이랍니다. Chinese를 보고 국가 형용사형이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뜻. 중국인, 중국어, 중국의 이런 뜻이죠. 명사로서 이런 뜻이고요. 형용사로서 중국의. Chinese language is Chinese죠. 중국의 언어는 중국어죠. 뭐 Chinese language is Chinese. 그 다음에 dawn이라는 거, 새벽이란 뜻이고요. 이거를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 쓰고 싶어. 그럼 새벽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t dawn이었죠. At dawn. At dawn 하면 새벽에, 뭐 at night, 밤에 이런 것들 통째로 알아둬야 될 것들 있었죠. 밤에 at night, 새벽에 at dawn. 오후에는 뭐였어요? 오후에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in the morning 이런 표현들도 통째로 알아들어야 했죠. Okay. At dawn 하면 새벽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discount. discount는 이제 dis가 붙으면 반대말이 되는 경우겠죠. count의 뜻이 뭐예요? count 세다. 그렇죠. count 세다죠. 그럼 discount 하면 거꾸로 세다 이런 뜻입니다. discount 그러니까 할인해주는 거죠.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고 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디스가 붙는 반대말입니다. 뭐 디스가 붙는 반대말 살펴보면 뭐가 있나요? dislike 이런 거 있죠? dislike의 뜻은 뭐예요? 싫어하자. 싫어하자죠. 근데 unlike는 뭐예요?
오케이. like의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처럼이라는 뜻도 있죠. 네. 그럼 좋아하다일 때 반대말은 dislike고요. 뭐뭐처럼의 반대말은 unlike예요. unlike의 뜻은 뭐뭐와는 다르게죠. 뭐뭐와 달리 dislike는 싫어하다. 오케이. 방금 설명한 거 정리하면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과 뭐뭐처럼이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반대말이 dislike라는 반대말도 존재하고 unlike라는 반대말도 존재하는데 dislike는 싫어하다고요. unlike는 뭐뭐와는 다르게란 뜻이다. 왜 보통 뭐 diss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diss한다. 상대방을 diss한다 할 때 그게 뭐 anti의 뜻입니다. anti. 맞습니까? anti, dis, 전부 다 반대하는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죠. discount는 dis와 count의 합쳐진 말이다. count의 반대말인데 할인이란 뜻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fantasy 하면 공상이나 상상을 fantasy라 그러죠. fantasy. 셀 수 있고요.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자음 플러스 y니까 뭐 복수형으로 쓰고 싶을 때는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하겠죠. fantasies 하면 공상들, 상상들이란 뜻이겠죠. 뭐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rman도 국가 형용사형이고 국가 명칭은 뭐예요? 국가 명칭은 Germany죠. Germany. 이게 코리아에 해당되는 겁니다. 국가 명칭은 Germany고요. 그럼 Made in Germany야, Made in Germany야. Made in Germany. 그렇죠. Made in Chinese 아니죠. Made in China. 국가 명사죠. 국가 명사. Made in China, Made in Germany. 그래서 Germany는 독일이라는 국가 명칭이고 Germany의 형용사형은 국가 형용사형은 Germany다. Germany다. Germany 같은 경우에도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어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독일인, 독일어, 독일의라는 뜻도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Italian 마찬가지죠. Korean하고 같은 거죠. Korean, Italian, 뭐 Germany, Chinese 전부 다 국가 형용사형들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명은 Italy죠. Italy. 보통 뭐 한국 사람이 이탈리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탈리아가 아니고 Italy 국가명칭이고요. 국가명칭은 Italy, 형용사형은 Italian. 그래서 Germany, German, Italy, Italian, Korea, Korean 이런 식으로 많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Language. language, 뭐 언어란 뜻으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셀 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뭐 languages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magic, magic 뭐 마법 마술인데 뭐 파생어들 알아두라고 나와 있습니다. magic show, magician, magician은 마법사죠. 그러면 뭐 형용사형은 뭐가 있겠습니까? 형용사형은 그렇죠. magical이 형용사형이죠. 마법의란 뜻일 땐 magical, magic, magical. 파생어들. 파생어는 뻗어나온 단어들이죠. 다른 분사로서 쓰이면서 형태가 비슷하긴 한데 어떻게 형태를 변화시켰더니 어떤 품사가 된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냥 뮤직이죠. 뮤직. 명사형은 네. 뮤직의 형용사형인 뮤지컬. 그렇습니까? 얘가 명사형이고요. 얘는 형용사형이기도 음악의란 뜻도 있습니다. 음악의 또는 명사로서 형용사로서는 음악의 명사로서는 뮤지컬. 오케이. 뭐 뮤지컬, 뭐 오페라, 뭐 전부 좀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네. 맞습니까? 어떤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떤 플레이드 플레이, 어떤 희곡이죠. 희곡. 플레이가 꼭 놀다, 놀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연극, 희곡이란 뜻도 있다는 거. 플레이 중에서 뭐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장르가 나뉘는 거죠. 뮤지컬은 조금 더 현대에 훨씬 더 뭐 좀 더 지금과 가까운 시기에 만들어진 장르고요. 오페라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장르가 오페라죠. 오케이. 그 다음에 ostrich 뭐 마찬가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취소리 끝났으니까 복수형은 es 하겠죠. ostriches 타조들. 그리고 뭐 아라는 뭐 모음 소리로 시작되니까 뭐 한 마리 할 때는 an ostrich, an을 붙이겠죠. an ostrich, ostriches. 그 다음에 place, place는 장소라는 뜻인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곧 만나게 될 뜻도 알아두세요. place는 명사로선 장소, 동사로선 어디 어디에 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place가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곧 만나게 될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place it here 뭐 이런 식으로도 쓰입니다. 그거 여기다 두세요 라는 뜻이겠죠. place는 명사로선 장소, 동사로선 어디 어디에 두다, 놓다, put하고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put it here, place it here, 여기 두세요. place, 명사로선 장소. 그 다음에 play, 연극이란 뜻이죠. 연극, 본문의 연극이란 뜻으로. 아까 전에 뭐 play의 하위 장르, play의 하위 장르,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했죠. 플레이 뭐 대표적인 유명한 플레이 라이터가 있죠. 영국 작가 누가 있습니까?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그렇죠? 유명한 플레이 라이터죠. 영국 작가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쓴 것들은 다 연극이에요. 연극, 희곡이라고 하죠. 희곡, 연극이라 하기도 하고요, 희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희곡이 연극이란 뜻이에요. 이런 우리말 뜻도 알아주시고. 희극은 반대말이 뭐예요? 희극의 반대말은 비극이죠. 이건 그래서 희극하고 희곡은 다른 단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건 결말이 행복한 거죠. 네. 결말이 슬픈 거고요. 그러니까 희곡의 장르 중에, 희곡의 종류 중에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는 겁니다. 희곡은 연극을 얘기한 거고, 희극은 결말이 행복한 거, 비극은 결말이 슬픈 거. 우리말 뜻도 좀 이제 좀 알아야죠. 희극이 뭔지, 희곡이 뭔지. 그 다음에 리뷰. 리뷰는 뭐 복습이나 보고서 같은 것들, 또는 뭐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는 뭐 복습하다 이런 뜻이겠죠. 보통 뭐 어떤 여러분들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리뷰를 꼭 봐야 되겠죠. 후기라고도 하죠. 리뷰. 그 다음에 리더, 수수께끼고요. 뭐 같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퍼즐 있죠. 퍼즐, 리더 같은 말. 뭐 배트맨의 아주 뭐 여러가지 배트맨과 싸우는 여러가지 빌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리들러가 있죠. 리들러, 온몸에 초록색의 물음표가 붙어있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뭐 살인을 저지르고 항상 배트맨에게 이거를 풀어봐라 이런 미스테리를 남기는 빌런 중에 하나입니다. 리들러. 뭐 이번에 곧 뭐 지금 촬영하고 있는 배트맨의 리들러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리들, 수수께끼고요. 그 다음에 secret, 비밀이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can you keep it secret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너 그거 비밀로 지킬 수 있겠니? can you keep it secret? 됐습니까? 뭐 keep A, B나 keep A 어떤 하면 A를 어떤 상태로 지키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뭐 keep A, B 하면 A를 B로 놔두다 라는 뜻이니까 can you keep it secret? 너 그거 비밀로 해줄 수 있겠니? 이런 뜻이겠죠. 네, 그 다음에 storyline, 뭐 play에 해당되는 단어죠. play의 3요소는 story랑 storyline이랑 캐릭터랑 세팅, 이런 게 3요소죠. 희곡의 3요소는 줄거리, 등장인물, 배경. 됐습니까? 플레이의 3요소, 연극의 3요소는 스토리라인, 캐릭터, 세팅. 등장인물과 배경이죠. 됐습니까? 스토리라인, 뭐, 이렇게 뭐,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탈리아어로 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라인은 미리 알고 들어가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어 여러분들 못 알아듣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꼭 관람하기 전에 뭘 스토리라인을 쭉 읽고 어떤 뭐 장면, 사람들의 표정이나 노래, 슬픈지 행복한 노래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게 내가 읽었던 스토리라인에 이쯤에 해당되는 부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관람하셔야 되고요.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말이나 영어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페라는 좀 옛날 양식이죠.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할 것을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태국에서 한 번씩 오페라 페스티벌 하죠. 거기 가면 전부 다 이탈리아어로 노래하고 말하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뮤지컬 페스티벌은 가서 볼만하죠. 오페라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stranger, 낯선 사람이죠. strange라는 형용사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상한 낯선이란 뜻이죠. Strange, stranger. 준호야, 네. 이제 가보세요. 오케이, 낯선 사람, stranger.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ubway, 지하철이고요. 뭐 subway station이라는 파생어가 있죠. 지하철역.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이 subway란 말을 하고요. 이게 영국식 영어로, 이게 미국식입니다. 미국식, 미국식이고요. 영국식은 tube랍니다. tube. 지하철을 영국 사람들은 tube라 그래요. 또는 뭐 underground라고도 하고요. 영국식 영어로 지하철은 underground 또는 tube라고 한다라는 거. 미국식이 subway. 보통 sub이 들어가면 sub의 의미, 이게 접두어라 하거든요. sub이 붙어 있는 단어들은 under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under. sub이 붙어 있으면 뭔가 under라는 느낌이다. 그래서 잠수함이 뭐예요? 잠수함이 submarine이죠. 그러니까 sub이 붙어 있으면 뭔가 under라는 접두어라는 거. 그러니까 sub-zero 한번 보겠습니다. sub-zero. sub-zero. 영하겠죠, 영하. 됐습니까? 오케이, sub이 붙으면 under라는 의미라는 거. 그래서 subway. 뭔가 밑에 있는 길이란 말이죠. 지하철이죠. subway. 그 다음에 suggestion, suggest, suggestion 제안이고요. suggest 제안하다고요. 뭐 비슷한 단어로는 뭐가 있습니까? propose와 그 다음에 proposal 있죠. proposal, proposal 제안이라는 명사죠. propose 제안하다고요. 보통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propose라는 단어를 뭐 청혼할 때 propose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혼하자고 제안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uggest하고 propose는 둘 다 동사고요. suggestion, proposal은 둘 다 명사라는 거. 그 다음에 theater라는 단어죠. theater. 뭐 극장이고요. cinema라는 단어도 있어요. cinema. 극장이란 뜻으로 cinema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건 보통 무비를 시청하는 곳을 시네마라고 하고요. 티어터 같은 경우에는 뭐 티어터에서 무비를 볼 수도 있고 플레이를 볼 수도 있고 오페라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좀 더 넓은 의미입니까? 시네마하고 티어터를 볼 수 있고 티어터가 좀 더 광범위한 의미라는 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보는 장소를 티어터라고 하고 그 중에 영화를 보는 장소면 보통 시네마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티어터에서 꼭 무비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디어터에서 플레이나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것들 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지금까지 쭉 명사였습니다. 명사 양이 많죠, 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하고 어째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ctually, actually, actually는 뭐로, 뭐가 영영풀이 해봤으니까 actually하고 동의하는 뭐가 있습니까? 저 impact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actually는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부사죠. 그럼 형용사는 뭐겠어요? actual. actual이겠죠. 그럼 actual test는 뭐겠어요? actual test. 그렇죠. 실전 시험을, 실전 문제를 actual test라고 했죠. actual은 형용사고요. actually는 부사라는 거. actual, actually.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 되죠. actual, actually. actually는 in fact가 같은 말로 쓰일 수 있고 보통 이제 어떨 때 쓰느냐 뭔가 사실 뭐 사실은 이란 뜻이니까 뭐 뭔가의 뒤에 숨어있는 뭐 그런 숨어있는 이야기를 알려준다던가 뭐 이럴 때 쓰겠죠. 그쵸? 뭐 actually he was a bad guy 뭐 이런 식으로 뭐 보통 뭐 스릴러 영화 같은 거 보면 착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쁜 놈일 때 이런데 actually he was a bad guy 뭐 이러면 되겠죠. 사실 금방은 나쁜 놈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already. already는 이미 벌써 란 뜻인데요. 근데 이거 말고 비교입니다. 비교. 비교할 게 벌써? 저 벌써? 벌써는 뭐였어요? 예. 예시였죠. 선생님이 뭔 얘기하고 싶냐. 오케이, 뭐도 없고 뭐도 없을 때 not도 없고 묻지도 않을 때는 already가 쓰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yet은
벌써 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아직 아니다 랄 때 쓰이죠. yet은 벌써 묻는 문장에 yet이 사용되면 벌써고요. not yet의 뜻은 아직 아니다 랄 때 쓰는 거죠. not yet은 아직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뭐 벌써 다 했니? 뭐 아직 안 했어? 어 벌써 다 했어?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yet이라고 물었을 때 yet이라고 물었을 때 뭐 did you finish? 뭐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했을 때 그렇죠. 상대방의 기대보다 훨씬 더 빨리 여유롭게 대답할 때는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방금 끝냈으면 I have just finished it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 뭡니까? 뭐 already, just, yet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관계에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지금. 됐습니까? 벌써 끝냈니? 할 때는 yet 이라고 물어요.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근데 뭐 여유를 피우면서 대답할 때는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근데 끝냈는데 방금 끝냈으면 yes, I have just finished it. 아직 못 끝냈으면 haven't finished it yet.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전부 관계에 있는 표현이라는 거. 벌써 끝냈니? 어, 벌써 끝냈지. 휘파람 불면서 하면 already. 헉헉거리면 just. 그래서 한 대 맞을 각오면 not yet. 아직 못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already의 위치는 뭐하고 똑같은 위치? 그렇죠. 빈도 부사하고 같은 위치를 따른다는 거. 됐습니까? I have already finished it이라며. 됐습니까? 빈도 부사와 같은 위치에 들어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amazing. 뭐 놀라운이죠. amazing. 뭐로부터 왔냐면 amaze로부터 왔겠죠? amaze의 뜻은? 놀라게 하다죠. 그러니까 ing형이면 하는이고요. 그 다음에 뭐 amazing scene이 뭐예요? amazing scene. 놀라운 장면. 그렇죠. 놀라운 장면을 보고 I am amazed. 그렇죠. I am amazed. 뭐 ed형이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죠. I am amazed. 나는 놀랐다. 뭐 ing형 쓸 때 하고 ed형 써야 될 때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된다 했습니다. amazing scene을 보고 놀라운 장면을 보고 I am amazed. 나는 놀란다. 이렇게 하겠죠. amazing을 쓸 자리와 amazed를 쓸 자리 구분하라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amazing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awesome이죠. awesome. awesome. to some이 아니고요. to some place가 아니고 awesome place. 됐습니까? awesome. 오케이. 뭐 이거를 조심해. awful은 뭐예요? awful. awful. 오프로 우리 엄마 음식이 오프라죠. 그쵸? 어떤? 끔찍한 형편없는 뭐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뭐 O로 시작한다고 해서 같은 말은 아니라는 거. Awesome은 놀라운 거고요. Awful은 안 좋은 거고요. 마치 Terrible과 Therapy 같네요. 그니까 지금 여기 같은 말은 terrible, amazing, awesome하고 같은 말은 terrible이다, terrific이다. terrific. terrific은 이런 뜻이에요. 좋은 거예요, terrific. terrible은 안 좋은 거죠. 이게 terrible이에요, terrible. 됐습니까? 네. Are you following me? 네. 잘 따라오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 brave 용감 아니죠? 네. 반대말은 coward죠. coward. coward는 겁먹은이라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겁한이라 뜻도 있고요. 비겁한. 영화 같은 거에서 뭐 싸우는 장면 시작할 때 You coward!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급쟁이 자식 뭐 이러면서 Coward, brave 서로 반대말. 그래서 형용사 파트에서 여러분들 반대말 관계라든지 같은 말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많이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걸 dangerous라 한대요. dangerous를 많이 하셔야 돼요. Coward, brave, 뭐 awesome, amazing, terrific 같은 말이고 terrible이나 awful은 또 반대말로 둘이 같고요.
네, correctly. Correct가 있겠죠? Correct의 뜻은 correct answer 한 뭐예요? Correct answer. 답. 그렇죠. Correct의 같은 말은 correct 같은 말은 R로 시작하는 right이죠. Right. 그렇죠? 그래서 correct의 반대말은 incorrect, 틀리죠. 뭐 right의 반대말은 wrong. wrong하고 incorrect도 같은 말이겠죠. incorrectly 하면 틀리게겠죠. 네. 틀리게 incorrectly, correctly, 바르게. 뭐 you answered the question correctly 이렇게 쓰이겠죠. you answered the question, 그 질문에 어찌 대답했다? correctly하게 대답했다. 바른 답을 했으면. 그래서 뭐 참고로 뭐 이런 식으로 파생어 you answered the problem correctly 하고 같은 말은 어떤 answer? 뭐 이거 같은 말이겠죠. You had a correct answer. 너는 올바른 답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나 너는 올바르게 대답했다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correct냐? 어떤 answer? Correct answer. 어찌 answer했다? 이게 answer했다. 여기에 answer는 동사고요. 여기에 answer는 명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시 쓸 자리에 어떤 시 쓸 줄 알아야 되고 어찌 시 쓸 자리에 어찌 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moving. moving이 여러분 움직이고 있는 이란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물론 움직이고 있는 중인 이란 뜻도 있지만 감동적인, 감동시키는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같은 말은 영영풀이에서 가르쳐 줬을 텐데 터칭이죠. 터칭. 감동적인 터칭 무비. 무빙 무비. 감동적인 영화, 무빙 무비, 터칭 무비. 그래서 무빙 무비나 터칭 무비를 보고 I am moved, touched. 그래서 감동받은은 뭐예요? 감동받은 moved 또는 touched 됐습니까? 아까 전에 ing형 형용사, ed형 형용사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이죠. 감동을 주는 moving movie, touching movie를 보고 I am moved, I am touched, 나 감동받았다. amazing movie를 보고 I am amazed 하듯이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right은 뭐 여기에 있는 right의 뜻을 이렇게 한 걸로 봐서 어떻게 쓰이는 거? right now 이런 뜻, 이런 뜻일 때 right에 대한 얘기죠. right now 바로 지금, 뭐 바로 여기, right here, 이런 right이죠. 네. 근데 이런 뜻 말고 you are right은 뭔 뜻이에요? you are right. 너는 맞다. 그렇죠. 그렇죠. 네가 맞다. you are correct 하고 같은 뜻이죠. you are correct. 네. 그래서 right은 무슨 뜻도 있다. 올바른 이란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뭐 you're right 한 뭐예요? you're right. 너의 권리. 그렇죠. 너의 권리. right이 권리란 뜻도 있죠. 그 다음에 turn right는 아시죠? 네. 그렇죠. turn right, turn left. 그러니까, 그러니까 you are right 할 때 반대말은 wrong이지만 turn right의 반대말은 turn left겠죠. 그렇습니까? right이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조심해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여러분들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afe, 안전한이라는 형용사죠. 그럼 안전하게는 뭐겠어요? 안전하게. safely겠고, 그러면 safety는 뭘까요? 아이고. safety는 뭐겠어요? 안전이란 명사겠죠. safe, safety. for your safe겠어. for your safety겠어. for your safety. 그렇죠. 너의 안전을 위해서 wear a seat belt. 이렇게 얘기하죠. wear a seat belt for your safety. 안전을 위해서 seat belt를 착용하세요. safe는 safe place 이렇게 쓰이겠죠. 안전한 장소 safe place for your safety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OK.
오케이. 그 다음에 whole 하면 전체의 뭐 whole class 뭐 이렇게 쓰이겠죠. 반전체 whole class. 그래서 같은 말은 이로 시작하는 뭐가 있던가요? entire 가 있죠. entire 전체의 entire entire class whole class 하면 반전체를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holy 한번 볼까요? holy 전체적으로 란 뜻이겠죠. holy. holy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entirely. entirely도 있겠죠.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라는 부사입니다. 아이고, 뭐, 스펠링 잘못 썼습니다. 아예 없어요. 이렇게 써야 되죠. holy. 그래서 holy 형용사니까 ly 붙여서 부사 만들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살펴봤고요. 이제 동사입니다. agree. agree는 동의하다인데요. 뭐뭐 하는 것에 동의하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거기 가는데 동의하다. agree 뒤에 go there를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 그렇죠. agree는 누구처럼? want처럼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집니다. agree to do입니다. agree to do. agree 뭐뭐 하는 것에 동의하다. want처럼 to do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agree to do. 반대말은 disagree. 반대하다죠. disagree 반대하다. 아까 discount 할 때 dis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거 맞죠? 얘도 dis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disagree 동의하지 않다. 그 다음에 agree는 뭐 좀 사용 방법을 좀 입에다 익히는 게 중요한데요. 뭐 일단 이렇게도 쓰입니다. I agree with you. 그 다음에 I agree to your opinion. 그 다음에 I agree to go there.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됐습니까? I agree with you. 뭔 소리야? 그래서 난 너에게 동의한다 할 때는 뭐 agree with입니다. agree with. I agree with you. 어그리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I agree to your opinion은 나는 너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렇죠. 암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어떤 것에 동의한다 할 때는 뭐 agree to입니다. agree to. 그리고 it to는 it to하고 생긴 건 똑같지만 달라요. it는 뒤에 안만 길어봤자 it 할 수 있는 녀석이 왔으니까 이러한 to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전치사라 그러죠. 그리고 얘는 to 부정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동의하다 agree with you. agree to you 어떤 것에 동의한다 agree to your opini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에 동의하다 agree to do. 이런 식으로 agree 쓴다라는 거. 난 반대했어요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disagree with you. I disagree to your opinion. I disagree to go there. 난 반대했어요. 됐습니까? 난 너한테 반대했어요. 난 그것에 반대했어요. 나는 뭐뭐 하는 것에 반대했어요. 이런 얘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 짜증나는 단어라 할까요? 그 appreciate가 나옵니다. appreciate는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진가를 알아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서로 관계가 없는 뜻입니다. 저 알아주다라는 얘기 진가를 알아주다라는 얘기입니다. 진가를. 이 세 가지 뜻이 다 서로 관계가 없어요. 감상하다, 진가를 알아보다, 감사하다. 이게 전부 다 appreciate입니다. 됐습니까? 뭔 소리 하고 싶은 거냐? 뭐 좀 쉬운 문장을 가지고 얘기하면 뭐
I appreciate you. 이건 뭔 소릴까? 그래서 I thank you입니다. 이건 I thank you. 이거는 고마워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근데 I appreciate the painting은 나는 그 그림을 감상한다. 그렇죠. 이거는 감상하답니다. 그러니까 appreciate가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I appreciate the painting처럼 감상한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I appreciate his ability는 그렇죠. 아, 그 사람이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his ability가 그의 능력이죠. 네. 그래서 이 appreciate의 뜻은 뭐? 진가를 알아보다. 라는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 appreciate가 서로 관련이 없는 세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appreciate가 어떤 문장 속에 등장했을 때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네. 맞습니까? I appreciate you. 그리고 I appreciate you.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원어민들이 thank you보다 더 많이 쓰여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ppreciate가 있으면 Ctrl C 이런 것 아이고 이런 것도 있겠죠? 네. appreciation 감사, 감상 진가를 알아봄 이런 뜻이 있겠죠. 명사형이란 말입니다. appreciation appreciate 동사 appreciation 명사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북이 예약하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북 예약하다. 오케이. 부킹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나이트 가서 부킹 원래 예약이란 뜻입니다. 부킹은 됐습니까? 뭐 북은 같은 말이 reserve가 있죠. reserve 됐습니까? 예약하다. I booked a room 이렇게 쓰이겠죠. 나는 방을 예약했어요. I booked a room but I want to cancel it. cancel 뭐하다? 취소하다. 취소하다. book 했는데 예약했는데 cancel 하고 싶어요. 뭐 book이 예약하다라는 표현일 때 같이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cancel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cancel 스펠링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이게 같은 말 반대말 이런 게 아니고 북이라는 어떤 단어가 대화에 등장하면 함께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cancel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celebrate, celebration이죠. celebrate 뭐 어제 뭐 손흥민이 골을 내 골에 넣고 뭐 celebration 골 세레머니라고도 하죠. 그렇죠. 골 세레머니 했죠. celebration 뭐 옆에 있던 동료들이 celebrate 해줬겠죠. 됐습니까? celebrate, celebration 그 다음에 enter, enter는 enter into the room이야, enter the room이야. enter the room. 그렇죠. 뒤에 뭐가 오면 안 된다. 지사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enter의 뜻을 그냥 이렇게만 읽히지 마시고 enter의 뜻은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내 안에 어디 어디에 들어있다. 그러면 go 같은 애야, visit 같은 애야? visit. visit 같은 애죠. 지금 하는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뭐로 착각하기 쉬운 뭐라 그러냐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또는 자동사가 아닌 타동사. 타동사란 말은 타동사는 무슨 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라 그랬어요? 타동사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단어들을 보고 타동사라 했죠. 네. 그러니까 전치사 왠지 놓고 싶은데 넣으면 안 되는 애들 이런 거에는 뭐도 있었습니까? Marry me야, marry with me야. Enter the room, visit Korea 이런 것들 됐습니까?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뭐 discuss about the problem이 아니고 discuss the problem. discuss 뭐하다? 토론하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뒤에 전치사가 오면 안 됩니다. 전치사 없어요. discuss the problem, marry me, visit Korea, enter the 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ail. fail은 뭐 fail the mission 이렇게 쓰면 되겠죠? fail the mission 그쵸? fail the mission
근데 fail이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할 때는 fail. 오케이, 누구처럼? want처럼 fail to do. 뭐 fail the mission, fail to meet her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할 때 want 종족이라는입니다. like 종족 아니고 enjoy 종족 아니고 try 종족 아니고요.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fail to do. 그 다음에 뭐 guess, guess는 뭐 suppose 하고 같은 말이죠. 네. guess, suppose 추측하다라는 뜻이죠. suppose. Can you guess who he is? 이런 식으로. Who can you guess he is? 이런 식으로. 누군지 추측할 수 있겠니?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Mary 나오네요. Mary 입니다. Mary 입니다. Mary me 해야 되는 거. Enter the room. Mary me 해야 되는 거. 전체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왠지 자꾸 나오네요. 그 다음에 Mary의 명사형은 marriage죠. Marriage. Marriage. 결혼식은 뭐라 그럽니까? 결혼식. wedding ceremony 라 그러겠죠. 그래서 결혼식은 뭐라 그런다? wedding ceremony. 됐습니까? 결혼이라는 행위는 marriage입니다. marriage. 그 행사 명칭은 wedding ceremony 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mean meant meant죠. mean meant meant. mean도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mean은 이런 뜻도 있고 짓궂은. 그렇죠. 짓궂은 이란 뜻도 있죠. 네. 이때는 형용사니까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땐 비동사랑 같이 쓰이겠죠. 네. 시옷인가요? 지우신가요? 지은 맞네요. 짓궂은.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습니까? 평균이란 뜻도 있다 그랬죠. mean temperature, 평균 기온. 생뚱맞은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생뚱맞고 짜증나는 게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means 이렇게 쓰이면요. 이때는 또 무슨 뜻이냐면 수단, 방법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means가 수단 방법이란 말은 이게 무슨 품사란 말이에요? 명사. 명사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단수 취급할까요? 복수 취급할까요? 단수. 뭐 단수 취급해도 되고 복수 취급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짜증납니다. 이 단어는. 지금 뭐 얘기한 거냐면 이 얘기 언젠가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디렉션은 뭔 뜻이었어요? 방향이었죠? 네. 근데 디렉션즈는 지시사항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의 복수형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어휘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주의해야 할 단어고. 그러니까 단어 어휘 파트도 여러분들 공부할 게 많고 특히 고등부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겠죠. 쉬울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번씩 여러분들 그 뭐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중등 필수 어휘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필수는 need야, want야? need. 그렇죠. need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될 것들이란 말인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mean은 한번 명식 나와 있고요. mean meant meant라는 거 알고 계시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플레이랑 관계된 단어로서 플레이가 뭐 연극이니까 어떤 플레이를 퍼폼한다 뭐 플레이 퍼폼 더 플레이 하면 되겠죠. 퍼폼 더 플레이. 그렇죠? 그래서 연극을 하다라는 뜻으로 퍼폼 더 플레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퍼폼 어떤 공연을 하다 또는 일을 수행하다라는 뜻이고요. 퍼포먼스. 퍼포먼스는 공연이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냐면 일을 하는 능력이라는 뜻도 있죠. 퍼포먼스. 수행 능력이라 하죠. 수행 능력. 여러분들 뭐 퍼포먼스 테스트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렇죠. 오케이. 퍼폼, 퍼포먼스. 동사, 명사 관계고요. 그 다음에 뭐 퍼폼이 꼭 공연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퍼폼이라는 거.
그래서 퍼포먼스가 일을 하는 능력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럼 practice는 뭐 연습도 되죠. 명사로서 연습이란 뜻도 있고 연습하다도 되고요. 연습하다란 뜻일 때는 누구처럼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예를 들어서 뭐 옆에 애들 하는 거 practice to play the piano야 practice playing the piano야 둘 다 상관없어. practice playing the piano. 그렇죠. 얘는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ing. 그렇죠. 동명사만 enjoy 종족입니다. practice doing이라 했습니다. practice doing. agree to do, fail to do, practice doing. 됐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문법은 고1 때 학교 시험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뭐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practice는 doing이라 했죠. 그 다음에 뭐 ride, road, ridden이 보이네요. ride, road, ridden. 타다죠. 물론 ride는 탈 것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습니다. 뭐 fun ride 이렇게 쓰이죠. amusement park에 가면 many kinds of fun ride가 있죠. rides가 있죠. 탈 것이라 뜻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ride가 들어가 있는 동원이 뭐 ride a bike, ride a horse 뭐 이런 표현들은 통째로 알아두면 쓸모가 많겠죠. 자, 지금까지 쭉 단어들 살펴봤고 이제 수거입니다. phrase에서 수거. 오케이. 그래서 첫눈에가 보이죠? 첫눈에. That's first sight. 그렇죠. sight는 명사죠? 네. 그럼 동사는 뭐예요? sight. see죠? 됐습니까? 네. 보다 see 보기 sight 시야 이런 뜻이죠. at first sight 첫눈에 뭐 at first sight하고 fall in love하고 붙여서 너무 익히면 되겠네요. I 뭐 fall in love 뒤에 누구누구와 하고 싶으면 with을 붙이기도 합니다. 뭐 나는 그 사람한테 첫눈에 반했어. fall의 과거형 fall의 3도면 신 fall, fell, fallen 이니까 나는 뭐 그 남자, 그 여자한테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이런 표현은 I가 뭐 했다? fell 했다? 어디 속에? in love 누구랑? with him, with her 첫눈에 at first sight 그렇죠, at first sight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난 첫눈에 그 사람한테 반했어. I fell in love with him at first sight 됐습니까? 자, at first sight는 첫눈에고요. at first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at first는 뭐예요? 이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처음에는. 자, 그래서 first가 들어가는 몇 가지 표현들을 선생님이 추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r the first time 이거 뭘까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그렇죠. 이건 처음으로입니다. 처음에는 하고 처음으로는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단계에서 제일 먼저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겠고요. 그 다음에 for the first time은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겠죠. 그쵸? 네. 예를 들어서 뭐 for the first time은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걔가 뭐 했다? 호랑이 봤대죠? 네. 몇 살 때? 9살 때. 오케이. 어떻게? 처음으로. 그럼 9살 때 처음으로 호랑이를 봤어요. 이거 처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하고 처음에는 하고는 달라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첫눈에 at first sight. 언제? at first. 어떻게? for the first time. 오케이. 이런 표현들, first가 들어가는 표현들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e able to. be able to는 여러분들 뭐 배울 때? 조동사 can 배울 때. can이 능력도 되고 요청도 되고 허락도 되죠. I can swim 능력이죠.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요청이죠.
You can go home. 허락이죠. 됐습니까? You may go home이죠. 이때는 You can go home. You may go home. You could go home.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였죠. Can I go home? May I go home? Could I go home?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류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능력일 때 be able to로 can과 be able to를 바꿔 쓸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be late for 많이 했죠.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됐습니까? be late for. 오케이, 그 다음 fall in love with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라는 표현 fall in love with. fall의 3단면신 fall, fell, fallen. 그 다음에 이제 find out. find out은 뭐 find out the secret 이렇게 쓰이겠죠? 그래서 find out the problem 뭐 find out the problem 이런 뜻일 때는 뭐 solve the problem 하고 바꿔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find out이 지금 이제 뜻이 경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경계 어떤 경계에 서 있느냐 I found out that he was a bad guy. 일대 found out 있고요. I 뭐 found out. 뭐 이렇게도 쓰일 수도 있겠죠. 이때 found out은 뭐의 의미냐? 이 뜻입니다. Learn이 꼭 배우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깨닫게 되다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굳이 필기까지 할 건 없고요. find out이 뭐 꼭 알아내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깨닫게 되다 이런 뜻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란 말입니다. 뭐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는 can you find out the solution? solution이 뭐예요? solution? 해결책. 해결책이겠죠. 됐습니까? 해결책 알아낼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겠죠. can you find out the solution?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디스카운트가 들어있는 수고 get a discount 할인을 받다라 뜻이죠. can I get a discount 이렇게 하겠죠. 제가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discount? may I get a discount? could I get a discount?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요청 3종 세트. 예, 그 다음에 hurry up 동사죠. 그래서 서두르다. 그 다음에 이건 동사고요. 이거 말고 in a hurry 이런 뜻도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뭐 여기 he is in a hurry 이렇게 쓰이죠. in a hurry 어떤 서두르는 또는 어찌 서둘러서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 hurry up은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in a hurry는 형용사 또는 부사입니다. 됐습니까? aren't you in a hurry? 너 안 서둘러도 되겠어? aren't you in a hurry? 이렇게도 쓰이겠죠. in a hurry. 그 다음에 뭐 in time. in time. punctually 이런 뜻이죠. in time, punctually. 됐습니까? make a plan. 뭐 make a plan이 계획을 세우다면 make a decision은 뭘까요? make a decision. make a decision. 그렇죠. 결정을 내리다겠죠. 네. 됐습니까? make a plan은 뭐하고 같은 뜻이에요? 플랜. 플랜하고 같은 뜻이죠. 플랜도 계획하다가 되니까 플랜은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죠. 계획하다도 되고 계획도 되죠. 그 다음에 하루 쉬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쉬다. take a day off. 됐습니까? take a day off. 됐습니까? 그 다음에 take off가 무슨 뜻도 있죠? take off. 그렇죠. 됐습니까? take off가 벗다 또는 뭐 하루를 벗을 수는 없잖아. 네. 보통 쉬다란 뜻일 때는 take하고 off 사이에 뭐를 나타내는 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겠죠. take off가 벗다란 뜻일 때는 뭐 옷 의복이 오겠죠. take your glasses off 하면은 뭐 안경을 씌워라는 아니겠죠. 안경 벗어. take your glasses off, take a day off. 됐습니까? 네. 뭐 he is off today 하면 뭘까? he is off today. 오늘 쉰다. 그렇죠. 그럼 오늘 휴무라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off가
쉬는 이란 뜻도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단어들을 살펴보았고요. 명령풀이도 완성되어 가나요? 명령풀이요? 예. 숙제됐잖아. 네. 한번 확인해 볼까? 심심한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과에서 집중탐구. 아까 얘기했던 국가와 국가 형용사형이죠. 네. 그래서 뭐하고 뭐? 이탈리, 이탈리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하고 뭐? 그렇죠. Germany, German. 됐습니까? 이거 두 개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네. Made in Germany야. Made in Germany고, he can speak German이야. 그 다음에 뭐하고 뭐? China, Chinese.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Korea, Korean. 그리고 Japan, Japanese. 그 다음에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France, French. 뭐 A가 E로 바뀌는 게 특이한 모양이죠. 보통 뭐 여러분들 감튀 그러는데 원래 감튀는 French, Fries죠.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식으로 감자를 튀겼다 이겁니다. French Fries. 됐습니까? 뭐 이러지 마시고요. 뭐 프랑스 파리들 하지 마시고요. 프랑스 파리들 하니까 프랑스 파리가 생각나네. 이거는 파리 알죠? 파리. 네. 재미없네. 됐습니까? 그다음에 잉글랜드 English. 그다음에 그리스 Greek. 뭐 Greek 하면 Greek 그릭 요거트가 유명하죠. 그렇죠? 그리스식 요거트. 그릭 요거트 뭐 이렇게 광고에 많이 나왔을 텐데. 네. 뭐 한때 뭐 그릭 요거트 다이어트가 뭐 인기를 끌기도 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트는 발효 음식이죠. 네. 뭐 김치처럼. 김치보다도 유산균이 더 많답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가 그렇게 몸에 좋대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생뚱맞은 뭐하고 뭐 더? 네덜란드와 더치. 얘는 더도 붙어 있습니다. 국가 이름에 더가 붙어 있는 경우 종종 있어요.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더 USA. 국가 이름에 더가 붙는 경우는 어떤 명사를 고유명사로 쓰기 때문에 더를 붙입니다. 미국의 정식 명칭이 더 이걸 줄여서 USA라고 하죠. 네. 그럼 이게 어떤 뜻을 가진 명사를 고유명사로 썼다. 연합된 나라란 뜻이에요. 연합된 나라. 어느 대륙의? 그랬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연합된 나라란 뜻이에요. 원래는. 그런 경우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를 고유명사로 쓰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더 코리아 안 합니다. 더 프랑스 안 합니다. 근데 얘는 왜 더가 붙었느냐? 어떤 땅이란 말이에요. 땅. 낮은 땅이란 뜻이에요. 네덜란드의 뜻은. 낮은 땅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명사를 국가 명사로 쓸 때는 더를 붙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돈 내자를 보고 더치페이라 그러죠. 네덜란드식 지불 방식이란 뜻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좀 정이 없는 모양이죠. 아, 그럼 뭐 좋은 건가요? 네. 아, 그래요? 전 좀 정이 없다 생각되는데.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스페인과 스페니쉬. 여기에 있던 I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A가 E로 바뀌기 때문에, 뭐, 예, 프랜스라든지, 뭐, 스페니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리스, 그리크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국가와 국가 형용사형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 able to. The little boy can write his name이죠.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able. able의 뜻이 할 수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죠. 명사형은 뭐였더라? 몇 번 만나 봤는데. ability의 뜻은 뭐겠어요? 능력이겠죠. 그래서 be able to do는 사실 have ability to do 하고도 같습니다. have ability to do 하면 뭐뭐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 be able to do 하고 have ability to do 하고 같은 뜻이다.
있습니까? I have ability, an ability 아니 have an ability. Have an ability to do. 됐습니까? 네. Okay, 그 다음에 find out. So find out. Well, let's read the book and find out the topic. 됐습니까? 그 책 읽고 find out the topic. topic을 한번 뭐 해봅시다? find out 해봅시다. 됐습니까? Okay, topic하고 같은 말은 뭡니까? subject죠, subject. subject 여러분들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반대하다. 오, 그렇죠. 반대하다는 뜻도 있는데요. 어, 그거보다 먼저 과목이란 뜻으로 먼저 안 만나봤어요. 과목이란 뜻도 있지만 주제란 뜻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subject가 아, 반대하다는 object인데. 예, 영역 풀이 속 단어 너무 많이 하셨나요? 예. 예, topic, subject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get a discount, give a discount, 뭐 받는 거고 주는 거고. 예, well, can I get a discount if I pay in cash? 뭐 옛날에는 됐는데 요즘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됐습니까? 원래는 그렇죠. 예, 그래서 현금으로가 뭐다? Can I get a discount if I pay in cash 한다면? 그 다음에 he wants to take Christmas off. 크리스마스 휴가를 얻고 싶어 한대죠. 자, 팝 퀴즈입니다. 그러면 1번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하고 뭐하고 짝지었으니까 이탈리, Italian 했으니까 China, Chinese 해야 되겠죠. 참, 그리고 국가명 이것들은 고유명사처럼 문장에 어디 있어도 항상 대문자 써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뭐 Chinese나 China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이렇게 만약에 썼다 그럼 좀 우겨 볼만 하지만 Italy를 이렇게 쓰면 빼박이죠. 이건 틀리게 쓴 거죠. 됐습니까? 이건 티나잖아요. 잘못 쓴 게. 이거 선생님 제가 아 조금 작 원래 이렇게 뭐 썼어요 크게 썼어요 이렇게 우겨 볼만한데 이거는 빼박이잖아. 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또 프랑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라고 했는데요. 오케이. 한번 2번 3번은 여러분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used to에다가 밑줄 꺼놨는데 왜 꺼놨을까? 저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used to? used to do 생각났습니까? 그렇죠. used to do. 그래서 used to do 뭐? 네. used to do 뭐? used to do. 자, 또 까먹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얘기 드리겠습니다. used to라는 뭐가 있다? 조동사가 있다. 조동사가 있는데 그 말은 used to 뒤에 뭐가 온다? 동사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그리고 used to는 무슨 뜻이다? 뭐뭐 하곤 했다란 뜻이다. 근데 그 뜻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안 한다란 뜻까지 들어있다. 뭐뭐 하곤 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그래서 과거의 습관과 현재 그 행동을 하지 않음을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조동사입니다.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 안 해요.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 뜻이 많아. 정보를 많이 줄 수 있어. 한꺼번에. 짧은 표현으로. 알겠습니까? 근데 뭐 그때 이 얘기하고 끝난 것 같진 않은데. 이런 거 세 가지 보여주지 않았나요? 이건 이제 방금 가르쳐준 그 뜻대로 쓰인 거죠. I used to go there. 뭔 뜻이에요? 나는 거기에 가곤 했을까? 나는 거기에 가곤 했는데 지금은 안 가요.
I am used to going there. 이거 시험 문제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한다 그랬어요. 이러면 틀렸다. 오케이. used가 무슨 뜻도 있다. 익숙해진 이라 뜻도 있다고 했어요. 익숙해진. 그럼 I'm used to going there는 무슨 뜻일까? 나는 거기 가는데 익숙하다. 거기 가는 것에 익숙하다. 그리고 이 to는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익숙해진 이란 형용사니까 동사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당연히? 비동사 필요하죠. 나는 거기 가는데 익숙하다. 그리고 wind is used to make electricity. 누가 뭐 한답니까? 바람이 오케이. 여기에 use의 몇 번째 여성이겠어? 그러니까 이건 수동태죠. 사용된다죠 이건. 그러니까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인데 얘는 use의 입장 바뀐 어떤 시 수동태 배울 때 그거 우리 바람이 이용된다 뭐 하기 위하여 electricity를 make 하기 위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바람이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도 있냐 be used to doing도 있고 be used to do도 있어. 내용상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할 때는 이건 전치사의 to야. 얘는 뭐를 나타내는 의도?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제목법이야. 됐습니까? 네. 이건 in order to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용된다고요. 이건 익숙하다고요. 뭐뭐에게 익숙하다고요. 그래서 얘는 안만 길어봤자 난 그거에 익숙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절대 동사 원형이 오면 안 돼요. 됐습니까? 이 시험 문제 중3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내내 등장합니다. 됐습니까? 미리 예방접종 좀 드렸고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만한 they often use to play badminton together. 그리고 그들은 자주 함께 배드민턴 치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됐습니까? They often used to play badminton together. 그들은 자주 함께 배드민턴 치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정보를 많이 줄 수 있다 그랬어.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를 한꺼번에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뒤에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다. But they don't play badminton together. Do it. Now 할 필요가 없다.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Be famous for는 뭔 뜻이에요? Be famous for 그래서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This street is famous for places and musicals. 그러면 This street에는 어딜까요? 어딜까요? 브로드웨이 스트리트겠죠. 네. 어느 나라에 있어요? 미국. 어느 도시에 있어요? 뉴욕에 있죠. 됐습니까?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 스트리트라는 곳이 뭐로 유명하다? 연극과 뮤지컬로 유명하다. 됐습니까? 브로드웨이 스트리트 is famous for plays and music. 그래서 이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플레이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연극이라는 있다라는 걸 플레이가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일단 계속해서 여기에 답은 뭐예요? A period of 100 years의 답은? Century. 잘 아네, 그치? 그렇죠? 그럼 period는 뭔 뜻일까요? 시대. 그렇죠? 기간, 시대 이런 뜻이죠. 여기 기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period는 period인데 어떤 period of 100 years 100년의 기간을 century라고 그러죠. 100년의 기간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date when you celebrate something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1번 영영풀이 3번의 1번 영영풀이 a period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그럼 여기도 a date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답도 품사가 당연히
명사겠고 답은 뭐예요? Anniversary. 그렇죠. Anniversary죠. Anniversary. 기념일이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날짜죠, 날짜. 됐습니까? Date. 근데 왜네 왜 밑줄 꺼놨을까? 무슨 뜻이네요. 무슨 뜻인데? 그래서 이런 when을 보고 뭐라 그런다? When 여러분들 몇 가지 배웠다 그랬죠? 지금까지 그래머 타파로 세 가지 배웠죠? 제일 먼저 배운 그 다음에 when 뒤에 묻지 마, 않는 말이면 뭐 할 때 그리고 마지막 배운 그렇죠 관계 부사.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할게요? 어떤 시 시작할게요? 이거 관계부사 when입니다. 그러면 you celebrate something은 네가 뭔가를 축하하다죠. 네. 근데 얘가 어떤 시 하기로 약속을 계약을 맺고 들어왔잖아. 여기 계약 맺어놨죠. 나 어떤 시 하기로.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축하하는 날짜란 뜻이 됐죠. Date when you celebrate something. 그래서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모더데이트. 모더데이트. 무슨 먼데이야? 무슨 먼데이? 일요일날. 그러면 모더데이트.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었냐? 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질 때가 됐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무슨 전치, 전치사 종류가 많은데 뭘 쓸지는 넣어봐라고. You celebrate something. 네가 뭔가를 축하한다. 그날에 on the date잖아, on the date. 그래서 on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자,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어휘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표현 파트, 익스프레션, 대화 파트로 넘어갑니다. 먼저 1과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5과 거의 끝날 때 안 됐어요? 끝났어요. 끝났죠, 그쵸? 네. 6과 하고 있죠. 아니요, 아직 6과 안 돼요. 5과 끝내고 이제 놀고 있습니까? 네, 5과? 아직? 5과 하는 중? 몇 과? 문법 아직 안 들어간 중. 본문도 그럼 아직 안 들어왔단 얘기네? 대화 파트는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어디한지 잘 모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충. 니네만 되게 빠르네. 니네들. 시험은, 내가 알고 있기, 혹시 또, 뭐, 니들 코로나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해서 선생님이 지금 엄청 스트레스 받고, 35일 남은 거 맞죠? 네. 그쵸? 그러니까 10월 26일. 네. 맞지? 오케이. 자, 먼저 오바에는 제안하는 표현이 나온답니다. 제안하는 표현. 그래서 상대방을 뭘 같이 하자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why don't we 뒤에 뭐 동사의 원형이 온단 말이에요. why don't we do를 쓴다. why don't we have pizza for dinner today?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저녁으로 피자 먹는 게 어떻겠니? 됐습니까? 그리고 why don't we 하고 why do we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why do we have pizza는 뭔 뜻이야? why do we have pizza? 우리가 피자를 왜 먹는 거지? 라고 진짜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why do we 동사 원형은 왜 그 짓을 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why don't we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why do we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because라고 해도 되지만 why don't we 라고 물었는데 because 이러면 그건 이상한 대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why에 대한 대답은 뭐가 가능하지만 because가 가능하지만 why don't we는 이유가 궁금한 표현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why don't we 라고 물었는데 because로 대답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하자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라고 생각. 야 우리 축구하자 이랬는데 아 왜냐하면 뭐 이렇게 대답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은 일반적으로 because가 되지만 why don't we나 why don't you는 또 어떻습니까? why don't you는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쓰는 거죠, 이건 또? why don't you는 충고할 때 why don't we는 함께 하자고 제안할 때 쓰는 거죠. 함께 하자, 대안하기.
그래서 why don't we do 한다라고 동사 원형 온다는 얘기예요. 그 why don't you, why don't we do. 그럼 같은 표현 나옵니다. 같은 표현 조심해야 될 거죠. How about doing이죠. How about doing 뭐뭐 하는 것 어떻겠니. How about doing, what about doing. 그 다음에 또 let's 동사 원형도 있죠. Let's have pizza. How about eating pizza? Why don't we eat pizza? 이런 식으로 피자 먹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we eat pizza? Let's eat pizza. How about eating pizza? 여긴 동명사 써야 된다는 거. 전치사 뒤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사가 모두죠. 동명사가 와야 되겠죠. 오케이. 제안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일단 뭐 what shall we do at the park? 하고 있죠? 그쵸? 뭘 해야 될까? 이거 있죠? 뭐 해야 될까? What shall we do? 그쵸? 어디서? At the park. 그래서 공원에서 뭐 해야 될까? 그랬더니 Why don't you see a magic show? Magic show 보는 게 어떻겠니? 그러면 여기 see가 아니고 seeing이었다. 그러면 seeing이 여기 물음표다. 그러면 seeing a magic show 또는 what about seeing a magic show.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see가 왔는데 여기 마침표였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음표인지 마침표인지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옵니다. 네. 이게 마침표라면 Let's see a magic show 해야 됩니다. 하고 마침표죠. 근데 여기에 see가 나오고 magic show 그대로 나오고 물음표야. 그러면 동사 원형이고 물음표면 여기 앞에 와야 될 건 뭐? Why don't we죠. Why don't we. Why don't we ing 아니잖아. Why don't we see a magic show 하고 물음표겠죠. 그리고 똑같이 물음표인데 여기에 ing가 붙었어. 그래서 그때는 how about seeing, what about seeing 하고 물음표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이외에도 뭐 we should see a magic show 이럴 수도 있습니다. We should see a, we shall see a magic show.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댓은 보내시 왔어요. That's a good idea 했는데 댓은 그렇죠. Seeing a magic show is a good idea 대시 왔죠. Magic show 보 그것은 good idea다. 됐습니까? Seeing a magic show is a good idea. 는 것 해야 되겠죠. 는 건 ing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뭐 why don't we play a board game? How about playing tennis? What about visiting a museum? Let's eat out tonight.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팝 퀴즈는 좀 이따 풀어볼게요. 네. 다음에 이렇게 뭐 하자 그랬으면 뭐 하자 그랬잖아, 그쵸? 네. 뭐 하자 그랬으니까 뭐 why don't we go see a movie 이랬어. 네. 뭐 하자 그런 거야? 뭐 그러면 이제 어디서 만날 건지 언제 만날 건지 약속을 정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제안하기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 관련이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약속 시간이나 약속 장소를 정할 때 몇 시에 만나야 할까요는 뭐다? What time shall we meet? 장소를 약속할 때는 where shall we meet? 몇 시에 만나야 될까? 어디서 만나야 될까? 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몇 시는 어떻겠니?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뭐 그래서 9시는 어떻겠니? How about at 9? 됐습니까? 또는 뭐 How about 9 해도 되는데요. at 9을 쓰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5시에 만나는 건 어떻겠니? 할 수도 있겠죠. How about meeting at 9? 이렇게도 쓰이겠죠. How about meeting at 9? 그 다음에 뭐 학교 앞에서 How about in front of the school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How about in front of the school. 또는 뭐 지하철역에서는 어떻겠니. How about at the train station. How about at the, how about meeting at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하겠죠. What about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9시에 만날 수 있을까? Can we meet at 9?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 학교 앞에서 만날 수 있을까? Can we meet at? 은 그때 필요 없습니다. Can we meet in front of the school? 됐습니까? Can we meet in front of the school? 그래서 뭐와 뭐에 대한 대답, when과 where에 대한 대답을 can we meet 뒤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토요일날 만날 수 있을까? 토요일날
Can we meet on Saturday?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Can we meet on Saturday? 그다음에 Let's meet at 9. Let's meet in front of the school.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주요 표현 A가 뭐래요? Let's go on a picnic this weekend. 그렇죠. Go on a picnic은 통째로 이렇게 해야 된다 했죠? 오케이, okay. This weekend에 go on a picnic.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여기에 물음표고 동사 원형 그대로 있으면 여기에 얘 대신 뭐 해야 돼요? 뭐 써야 돼요? Why don't we go on a picnic this weekend? 똑같이 물음표고 ing면 뭔지 알죠? 네. How about going on a picnic this weekend? What about going on a picnic this weekend? 그래서 제안하기 표현이죠, 첫 문장이. 그랬더니 구라이들 몇 시에 만나야 될까? Time shall we meet?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생겼냐? How about meeting at 10 o'clock on Saturday가 생겼던 거죠. 토요일 10시에 만나는 것 어때? 한 거니까 How about meeting at 10 o'clock on Saturday?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제안하는 표현 나오죠? 그랬더니 이제 뭐래요? 오케이, Let's meet at the subway station. See you there. 됐습니까? 그러면 there는 뭐 대신 왔어요? See you. See you at the subway station. 대신 왔죠. 지하철역에서 보자. See you at the subway station. Let's meet at the subway station. See you at the subway station. See you there. 거기서 보자. 오케이. 그래서 약속 정하기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언제 만나야 될까? Okay, 그래서 금요일 3시 어때? How about 3 o'clock on Friday?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 Can we meet 몇 시에? At 2 o'clock?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만나자. Let's meet 어디서? At the subway at the bus stop. 그렇죠. 이런 것들 전치사들을 붙여야 되는 것들 여기도 at이 생략됐다는 거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팝퀴즈 제안하기와 약속 정하기, 형하기 두 개 풀어보도록 합니다. 일시 정지. 자, 그래서 먼저 당연히 A가 뭐라 그랬겠어요? Why don't we eat pizza? For lunch 했겠죠. 그랬더니 here, I like pizza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why don't we eat 하고 물음표 뭐 다른 표현 물음표 아니고 마침표고 여기에 it이라면 pizza for lunch 하고 마침표죠. Let's eat pizza for lunch. 우리 점심으로 피자 먹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eating이고 그 다음에 물음표다. 그러면 eating pizza for lunch 또는 what about eating pizza for lunch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쭉 무슨 상황인지 파악했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 그랬더니 Why don't we go to the movies this Saturday? 또는 뭐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this Saturday? 라고 뭐 했어요? 제안했죠. 그랬더니 그 제안이 마음에 든답니까?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Good idea. What time shall we meet? 왜 what time입니까? 그 밑에 뭐가 보여요? 이란 말이 보이니까 여기 몇 시에 만나야 될까? 그랬겠죠. What time shall we meet? 그랬더니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뭐라 How about 2 o'clock 했겠죠. How about meeting at 2 o'clock 뒤에 생겼던 말은 meeting at이 생겼었죠. How about meeting at 2 o'clock How about 2 o'clock 2시 정각 어때? 2시 정각 마음에 든답니까? 네.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Let's meet at the theater then 됐습니까? Let's meet at the theater then. Then at then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At that time. 그럼 이 상황에서 at that time은 뭐 대신 왔어요? At 2 o'clock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해석했는 거하고 내용 파악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A와 B는 언제 뭐 하기로 했는데? 2시에 만나기로 A와 B는 언제 뭐 하기로 했는데? 토요일날 영화 보러 가기로 했죠. 네. 그렇죠. 토요일날 영화 보기로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몇 시에 만나기로 했고 2시에 만나기로 했고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극장에서
그래서 극장에서 됐습니까? 극장 가기 전에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와라 이랬죠. 네.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답니다. 오케이. 다음 대화문 빈칸 채우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파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필요한 내용은 제가 프린트 해드렸으니까 필기를 하시고요. 1. 자, 먼저 우리가 제안하기를 배웠죠? 네. 그렇죠. 뭔가 제안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서둘러라라는 표현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벌써예요. 벌써예요. 벌써. 그러니까 yet이에요. 딴 거예요. 딴 거. 그게 뭔데? Already. Already 위치는. 그렇죠. 그래서 it's not 자리에 already 있는 거죠. It's already 6 o'clock. 그러니까 서둘러라. Hurry up이죠. 그러니까 hurry up. It's already 6 o'clock. Please hurry up. It's already 6 o'clock. 그래서 already의 위치라든지 의미 같은 것들 됐습니까? 벌써 6시니? 하고 싶으면 뭘까요? 벌써 6시야? 하고 싶었으면 Is this Is it이죠. 뭔 is this예요? Is it 6 o'clock yet? 이랬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묻는 말이 아니니까 already 썼습니다. It's already 6 o'clock. 만약에 꼴랑 6시밖에 안 됐어, 서두를 필요 없어 였으면 It's just 6 o'clock 이겠죠. 그쵸? 네. 맞습니까? You don't have to hurry up 하면 되겠죠. 할 필요 없다. Don't have to do 이런 거 배웠죠. Please, you don't have to hurry up. It's just 6 o'clock. 됐습니까? 근데 already가 들어왔으니까 서두르라 하는 거죠. 벌써 6시니까 서둘러라.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더니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오케이. 어디 어디에 늦다가 뭐였더라. 어디 어디에 늦다. Delayed work. 그렇죠. 그래서 언제 있을 일이야.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뭐나 뭐 쓰면 될까. Will이나 be going to. 그렇죠. Will이나 be going to 쓰겠죠. 그래서 we are going to 썼네요.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그렇죠.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We will be late for the concert. 근데 이렇게 이거 쓰니까 약간은 뭐 작정하고 늦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작정 계획 미리 세워놓고 늦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Oh, we'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we will be late for the concert에서 약간 뭐 추측 좀 강한 추측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거 써도 뭐 틀린 건 아니고요. Be late for 꼭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we'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Oh, we'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그 다음 표현에서 중요한 거. 자, 제안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지하철 타자. 그리고 지하철 타자고 한 이유. 지하철이 더 빨라서. 그렇죠? 이거 이 표현을 보고 무슨 표현? 비교 표현이죠. 비교 표현.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루 중 이 시간대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 At this time of the d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지하철 타다는 또 뭐예요? 지하철 타다. 지하철 이렇게 탑니까? 아니요. 지하철 이렇게 타면 뭐 썼겠어? 라이드. 라이드 썼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하철을 이렇게 타죠. 그렇죠? 그래서 지하철 타다? Take the subway. Take the subway. Take 쓰는 것도 라이드 해서 막 지하철 위에 올라타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이거 아니야. Take 쓰는 거야. 그 다음에 why don't we taking이야? why don't we take야? why don't we take? 그쵸. why don't we take the subway? 제안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죠. 네. 그쵸? 그래서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그 다음에 뭐? at this time of day. 하루 중 이맘때쯤에 at this time of day 옆에 이런거 통째로 알아두셔야죠.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비교 표현 나왔습니다. 오케이. then을 뭐 또 뭐 선생님이 뭐 맨날 하는 재미없는 거 뭐 이거냐 뭐 이거 이런 건 아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비교급 then the bus at this time of the day at this time of the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y don't we take the subway 대신 쓸 수 있는 거 많죠. 네.
됐습니까? 물음표인데 taking 하고 싶다, 뭐 아니면 마침표인데 take 그대로 쓰고 싶다라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 제안했더니 뭐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that's a good idea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That's a good idea.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Subway. 그 지하철 타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니까. Taking the subway is a good idea. 한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대화가 끝날 것 같은데요. 네, 계속 대화 하나가 끝이 났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빈칸은 뭐 채우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다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채우시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주의하게 살펴보느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it's already 6 o'clock 그러니까 벌써 6시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 해라? hurry up 해라. 그래서 it은 뭐? 비인칭 주어. 그렇죠. 비인칭 주어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벌써 아무 뜻 없는 it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뭐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늦을 것 같다 라고 뭐 계획적인 건 아니었지만 뭐 미래 팩트를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거 준비됐죠? 여기 좀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다? Why don't we take the subway? The faster than the bus. 언제? At this time of day. 하루 종일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 about taking the subway? Shall we take the subway? Take the subway. 이런 것들이 있죠. Let's take the subway. At this time of day. 하루 종일 때. 됐습니까? 그래서 뭐 taking a is a good idea. Taking the subway is a good idea. 됐습니까?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뭐 별거 없었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엄마 내가 무슨 시제 받았어? 과거 시제 받은 거죠. 무엇을? 오직 하나의 틀린 답을. 정답은 뭐겠어? 정답은 right answer겠죠? 그래서 오답이니까 right의 반대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한국사 시험에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뭐 the Korean history test일까? on the 하겠죠. 됐습니까? mom 아이가 갓 했어요. 무엇을? only one wrong answer 뭐 하면 되나요? only one question wrong 했네요.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그래서 뭐 on the Korean history test 네. 됐습니까? exam 뭐 같은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뭘 사용했냐 get a 어떤 쓴 거죠. get a 어떤 뭐 굳이 따지자면 question하고 wrong 사이에 뭐가 생겼냐? 생략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I got only one question which was wrong. 틀린 오직 하나의 답을 got 받았다.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시험에서 할 땐 뭐 the test? on the test. 됐습니까? on the Korean history exam. exam은 examination의 줄임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밖에 안 틀렸으니까 지금 기분 좋단 말인 거죠. 자랑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랑하는 표현. 뭐 이제 엄마가 이제 테러블 해요? 테러픽 해요? 테러픽. 맞아. 그렇죠. 나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렇죠. 그러면 I am sure야? I was sure야? I was sure.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네가 잘 무슨 시제? 언제의 미래? 과거의 미래죠. 이거 과거의 미래에 잘할 거라는 거죠. 과거의 미래니까 will은 못 쓰겠고 뭐 좀 다른 거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뭐를 잘하다. Do well. Do well. 됐습니까? Do well. 여기까지 한 문장이었고요. 여기 이렇게 뭐 요 한 문장, 요 한 문장 끝났고요. 세 번째 문장 제안하는 표현 나오는 거죠. 같이 하자고. 됐습니까? 축하하다. Celebrate. 축하하기 위하여. To celebrate.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되겠죠. 됐습니까? Okay. Great. Terrific.
awesome, amazing. 맞습니다. 그래서 I was sure. 다음에 뭐가 생략됐냐면 that이 생략됐죠. I was sure that you would. 그래서 뭐 과거의 미래니까 will을 못 쓰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was하고 would를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의 일치죠. 시제의 일치. Would dwell on. 하오죠. Dwell. I was sure you'd dwell. Dwell 뒤에 생겼단 말은 그 시험에서 아까도 나왔는데 뭐드 테스트? 그렇죠. You would dwell on the test. 됐습니까? I dwell on the exam. I was sure you would dwell on the exam. 그 다음에 why don't we go out 하면 되겠죠. Why don't we go out? 뭐 하기 위하여? Tonight. 됐습니까?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 투부정사의 무슨 정법? 부사용법이죠. 그래서 외출하는 의도 뭐하기 위하여? 축하하기 위하여.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 Let's go out to celebrate. How about going out? Shall we go out? 이런 것들이 제안하는 표현이죠. Shall we go out to celebrate to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좋다 그러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해도 될까요? 우리 해도 될까요? 이것도 제안하는 표현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Can we have pizza? 이것도 제안하는 표현이죠. Can we have pizza for dinner?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can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보면 되겠죠. 이게 허락받는 거죠. 허락받는 거. 해도 될까요? 맞습니까? 내가 뭐 여기 we 대신 I를 해도 되는데 같이 먹자고 해서 I 대신 we 썼고요. 그랬더니 뭐 시험 잘 쳤는데 뭐 뭔들 못 들어주겠어.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뭐 참치회 먹어도 될까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쵸? 됐습니까? 뭐 우리 집 큰딸 같으면 참치회 먹어도 돼요. 뭐 이렇게 우리 집 작은 딸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기 먹으러 가도 돼요. 뭐 이러겠죠. 그쵸? 그쵸? 만약에 이제 뭐야 그 규현이가 시험 잘 쳤으면 뭐 먹으러 가자 하고 싶어? 뭘 좋아해? What's your favorite food? 어? 없어? 초이가 시험 잘 쳤다. 뭐 먹으러 가자 그래요? 고기. 당연히 고기다. 당고다. 당고족들이군요. 그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Can we have, 했죠. Can we have pizza for dinner? 오케이. 그랬더니 뭐, of course, sure.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어, of course, Joe. 그 다음에 내가 전화할게. I'll call your dad. 그렇죠. I'll call your dad. 전화하꾸마. 내가 할 거다. 뭐, 그렇죠. 뭐 이러면서 대화가 끝났을 것 같은데? 어, 끝났네요. 오케이. 그래서 대화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채우시고요. 그 정도는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똥간지들아?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자랑합니다. 엄마 부르고 맘. Mom,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on the Korean history exam. On the D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On the Korean history exam. 됐습니까? 전치사 on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which was가 생겼죠.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오케이. 그랬더니 잘 됐구나. Great. Terrific. Was sure that you would do wel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안하기 표현. Go out for. 아, 미안합니다. Why don't you go out to celebrate tonight?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석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죠. 문장의 내용을 우리말로 쭉 꿰고 있어야 된다고요. 시험 잘 쳤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 축하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죠. 아이고 celebrate. Celebrate tonight.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 tonight? 됐습니까? 다른 것들 전체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I was sure 뒤에 빈칸은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신 생겼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과거니까 시제일치의 미래의 과거니까 아 참 미안합니다. 미래의 과거가 아니고 과거의 미래죠.
과거의 미래니까 was랑 cj차기 위해서 would를 써야 된다는 걸 물었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잘하다는 do well이라는 거 알아두라는 거. do well. do well, 뭐도 테스트, do well? on the test라 했죠. do well on the test. 시험을 잘 치다. 됐습니까? 뭐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제안하는 표현은 뭐 why don't we go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이제 앞에서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shall we go out to celebrate 이라든지 뭐 how about going out 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제안한 거죠.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외식하자고 축하하기 위해 외식하자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먹어도 될까요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렇죠. Can we have pizza for dinner? 됐습니까? 얘는 이제 식사 명칭은 관사를 쓰지 않는다는 문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Have a dinner 하지 않죠. Have dinner죠. Have dinner. 마찬가지 for dinner. 그 다음에 can we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May. 그렇죠. Could we have? May we have? 해도 될까요? 뭐 하기? 요청하기 해도 될 거. 아, 미안합니다. 허락. 저 허락. 요청은 you한테 하는 거죠. you. can you help me 4종 세트였고요. 이건 3종 세트. 해도 될까? can we have, could we have, may we have. 근데 may we have는 좀 어색해서 잘 안 쓰고요. can we have나 could we have를 많이 쓰겠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파악해보면 누가 무슨 시험을 잘 쳐서 머시메가 한국사 시험 잘 쳐서 그래서 엄마가 제안 외식하자고 제안한 건 엄마라는 사실 애가 아니에요. 엄마가 뭐라 그런 다음에 축하한다고 한 다음에 잘 됐구나 멋지구나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할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제안하는 겁니다. celebrate 하기 위해서. 이거 엄마가 쭉 한 말입니다. 여기서 great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엄마가 한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식을 여러 가지 종류의 식사가 있는데 뭘 먹자? 피자를 먹자고 한 건 남자애죠. 남자애가 피자 먹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하자고 한 사람과 그 다음에 피자 먹자고 한 사람이 달라요. 애가 그냥 뭐 외식하고 피자 먹자고 한 게 아니야. 엄마는 외식하자 그랬고 애는 외식 좋고 그 종목으로 피자를 먹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 아빠한테도 얘기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됐습니까? 오케이. 내용 파악 이상하게 하지는 않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려고 했는데 다음 파트에는 뭡니까? 뭐 하기입니까? 그렇죠. 약속 정하기죠. 약속 정하기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